주 토요일은 정모하는 날인 거 아시죠? 아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오늘이지. 다음 주 토요일 정모하는 날입니다. 아? 오랜만에 장신 안 해. 1, 2, 3, 4. 아, 이 옷이 그 질문이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 유튜브로 유튜브 리스 발이라고 써. 야, 2번 감독이 하면 되냐? 2번 감독? 왜야 좋죠, 왜야? 왜야 좋지? 뭐 아마추어비도 상관없고요. 자, 주인분 실력 먼저 보고 올게요. 실력. 자, 통상 기록 보니까 아마추어. 아마추어. 2017년 1월 14일. 국회인가? 국회일 수도 있고. 아유, 코 간 좀 줄게. 잠깐만. 휴지 어디 갔지? 자, 7억 장신 스쿼드 시작해 볼게요. 정확히 돈은 6억 8,100이네. 6억 8,100. 아, 패키지? 안타깝네. 토너 참가 방법은 네이버 참고하시고 카페. 자, 한 명당 6천만원 정도 해야 되고, 한 명당 6천만원. 키는 무조건 19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키 190 이상. 자, 190 아래는 안 돼. 190 이상만 갑니다. 자, 골키퍼는 190 이상. 반데사르? 반데사르 쿠르투아? 돼야? 주인은 누구 쓰고 싶나? 야, 반데사르가 197, 아, 쿠르투어가 199구나. 쿠르투어가 제일 크네. 쿠르투어로 가자, 쿠르투어. 쿠르투어가 제일 크다. 9000짜리 가야 되니까. 멀던 있나, 얘는? 아, 멀던 있네, 얘도? 이씨 쿠르투어 3카 어때? 이씨 쿠르투어 3카. 이씨는 안 써봤는데, 이씨 괜찮습니까? 쿠르투어 멀던 다 있네. 이 중에 누가 대장이야? 쿠르투어 중에 대장은 누구야? 이씨 쿠르투어 대장이야? LP만 대장이지, LP. 이씨 쿠르투어 3카가, 싸니까 이거 가자. 20 쿠르, 아니, 16, 아, 미안, 미안, 16. 16 쿠르투어 3카 2000. 엄청 싸네.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추천해요, 센터백. 판아우트? 아, 얘 쿠르투어가 난 것 같아. 자, 센터백 190 이상 추천해줘, 190 이상. 키를 아예 입력을 해버리자, 키를. 190 이상. 자, 수비수. 보아탱 보누치? 또. 자, 스몰링 있네요, 스몰링. 내가 알았어. 메르테 있네, 메르테. 야, 메르테 1카 어때? 아, 메르테 1카 속력이 너무 느리다. 밥 먹고 와. 내가 알아서 할게. 메르테가, 나우두? 나우두 생제인가? 나우두 카드 없고. 메르테 속력 진짜 느리네. 쓸만한 애 없나? 한겔란트. 유명한 애는 없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 피케 나오네, 피케. 아, 피케? 피케 갈까, 피케? 그래, 피케 가자, 피케. 자, 피케 갈게요. 20피케가 좋아? 누가 20피케 추천해줬네? 피케 속도 71, 너무 느린데? 106피케가 제일 빠르지?
206PK가 제일 빠르지 않냐? 내가 알기론 그런데 206PK 3카 2500 싸네. 이거 대장이잖아. WC도 빨라? WC도 볼게. WC도 206가 더 빨라. 206 더 빠르고. 자, 어서와요. 자, 그 다음에 PK 말고 장신 하나 더 추천해줘. 190 이상. 보아탱, 보누치, 뭐 이런 애도 크지 않냐? 뭐야, 이거. 깜짝이야. 콤파니, 아, 콤파니 키 몇이냐? 콤파니 193인짜리 있네? 보누치, 보아탱, 스몰링. 스몰링이 키가 또 193, 192네. 콤파니 속도 79. 야, 콤파니, CP 콤파니 어때? CP 콤파니. 자, CP 콤파니 어때요? CP 대리? 대리 아직 확인 안 해봤네요. 야, 나 CP 콤파니 한번 써보고 싶다. 값도 싸네. 어, 참여도도 좋아. 참여도 이거 싼데? 아, 참여도 좋은데? 유리몸은 여전히 유리몸이네. 자, CP 콤파니 2600. 이 케미가, CP라서 케미가, LP? LP는 비싸서 안 돼. 콤파니 LP는 1억 6천이잖아. 아니, 보아탱 갈까, 보아탱? 보아탱, 아, 보아탱이 더 빠르네. 야, 보아탱 가자. 보아탱이 속도가 압도적이다. 보아탱 3카 가면 한 4천 정도 하는데, 속도 85네. 20 보아탱 3카 4천. 자, 보아탱으로 가고, 스케줄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오른쪽, 왼쪽, 풀백 추천해주세요. 자, 키큰 풀백, 누가 했나, 키큰에. 자, 키큰의 풀백. 누가 있을까. 콤파니, 비에라 가야, 콤파니 여기 쓱 써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콤파니 나중에 여기 비에라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야, 190 이상이잖아. 장신팀인데. 야, 보아탱도 풀백이래, 보아탱? 야, 오셔도 돼, 오셔? 오셔 속력 64인데? 난생 생제라, 안 될 것 같고. 아, 베스터만! 아, 베스터만 카드가 없네. 아, 속력 70이에요. 오셔 너무 느리다. 한 달치 가기는 뭐, 지금 안 되고요. 마티프, 아, 마티프 좋은데. 사르도. 사르도 속력 75. 아, 근데 사르도 좋은데 속력이 너무 느리네, 75. 사르도 일단 키핑 해놓고. 맨 위에. 자, 맨 위에 속력 78. 야, 얘 어때, 맨 위에? 얘 가자, 맨 위에. 자, 맨 위에 2600, 맨 3카, 겁나 싸네, 이거. 저는 하나 더, 하나 더. 아, LB. 아, 그때 내꺼 해야 돼, 내꺼. 정창훈이 내꺼 해야 돼, 내꺼. 얀, 아게르. 아게르 카드 없고. 디스탱, 없고. 베스터만 없고. 델피에로 안 되고. 야, 진짜 가래 없다. 와, 190 이상 하니까 가래 없네. 보아탱을 풀백 쓸까, 보아탱? 보아탱 풀백 쓰던데? 아까 보아탱 보니까 있던데? 여기서 보아탱? 아까 내가 봤는데, 보아탱. 보아탱 RB 쓰잖아. 20, 잠깐, 14T가 더 빠른가? 14T, 아, 20가 더 빠르구나, 25T. 아, 이제 스태미너가 많이 나네. 야, 14T 보아탱을 사갖고, 이거를 풀백으로 쓰자.
이게 스태미너가 좋아서 이득 10배가 낫겠다. 송정아 좀 늘려줘. 14T 보아탱 3400 이걸로 가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른 거로 가자. 샌데로스? 샌데로스도 괜찮지. 샌데로스 응카되네. 속력 64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고. 얀센? 얀센 카드 있어? 얀센 카드 없잖아. 얀센 카드가 없어. 아 스몰링? 그래 스몰링 가자. 그래 스몰링. 그래 스몰링 가자. 스몰링 달리기가 CP가 빠르네. CP EC도 빠르네. EC 스몰링은 1억이 넘네. 3칸 안되고 CP가 낫다. 자 CP 스몰링 이게 제일 야 CP 스몰링도 풀백 되는데? 가만 있어봐. 스몰링은 풀백 갈까? 스몰링도 풀백 되는데? 아이 고민되네 이거. 자 CP 스몰링 2260. 아 고민된다. 자 돈 많이 아꼈고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매해놓자. 나중에 또 카드 없으면 귀찮아지니까. 자 그 다음에 콤파니 비에이라로 갈게요. 콤파니 비에이라 190 안되지 않냐? 비에이라 189 아닌가? 비에이라? 내 기억에 비에이라가 비에이라 189네. 비에이라 안되고 자 콤파니 CP 콤파니 정도면 괜찮지? 속력 79, 스태미너 76, 대인수비 87. 다른 콤파니가 더 낫나? 아, 이 속력 너무 느려, 68. 속력, CP가 제일 낫네. 스태미너 69. 아, CP가 제일 낫다, CP. 자, CP 콤파니가 싸고 좋네. CP 콤파니 2100. 지금 장신팀 짜고 있는 거예요, 장신팀. 190 이상 장신팀입니다. 자, BA라 안 되고, DR로? 아, 아까 BA라를 참 저걸로 검색했나? 잠깐만. 아, 비에이라 190 넘네.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자, 비에이라 190 넘네. 190 넘네. 근데 06W랑 그건 안 나온다. 그건 안 되나 보다. 아, 이거 너무 느려. 이거 너무 느리고. 마티치, 아, 마티치 있네. 마티치. 마티치 좋다. 마티치 합격. 속력 14T가 빠르고. 14T, 1억 넘네. 16 마티츠 갈게요. 16 마티츠. 16 마티츠가 낫네. 16 마티츠 8,700. 비싸네, 씨.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시다. 최전방은 뭐가지, 최전방? 최전방은 누구 가지? 윙어부터 갈까? 가운데, 미들부터 갈까? 최전방부터 갈까? 포그바는 키 안 될 것 같지? 히슬링? 포그바 190 넘네. 야, 20 포그바, 16 포그바 이렇게 비싸? 20 포그바 7,500. 20 포그바. 루카쿠 가자. 요즘 루카쿠가 핫하잖아. 주인 왔냐? 루카쿠 어때, 루카쿠? 아 루카쿠 1억이야 야 루카쿠 속도 90이야 미쳤네. 라브 5 먹었어. 와 주인 방에 있어? 루카쿠 키슬링 주인 오면 결정하자. 이거 윙어는 누구 가지? 윙어? 윙어 누구 가지? 윙어? 나는 루카쿠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어? 마이어 196이네. 와, 마이어 엄청 크다.
마이어 참여도 낮은 보통이야. 마이어 일단 빼고. 자, 윙어 누구? 힌테르시요? 카드가 없어. 힌테르시 없고요. 뭐 속력 암이네. 자, 키큰 윙어 없어? 내가 찾아볼게. 오, 무슨 오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벤트너! 아, 벤트너 카드 없네. 아, 벤트너 카드 없고. 야, 데르디오크 어때, 데르디오크? 크로스 72. 이게 하나밖에 없다, 5000. 은카인데. 에, 그럭저럭 쓸만한데, 데르디오크? 이게 차이가 뭐야, 이거? 거의 똑같이 만들었네, 씨. 진짜 성의 없이 만들어놨네, 똑같이. 어. 얘가 더 낫겠다, 야. 자, 데르디오크 요거 즐겨찾기 해놓고. 벤테케? 벤테케 크로스 얼마인데? 벤테케 은카 없다. 크로스 54. 암이네, 암. 암이고. 어? 야, 그냥 얘 가자, 얘. 어, 데르디오크가 괜찮은 것 같아. 어, 속력 75. 어, 크로스 72. 그래도 70대잖아, 70대. 은카. 어, 난 데르디오크 갈게요. 20W 데르디오크 4000. 자, 그 다음에, 누구? 아르나우. 어, 얘도 윙어네. 어우, 속력 78. 크로스 74. 54 짝발. 어, 좋네. 속력 79. 크로스 80이야, 이거. 어, 이거 좋은데? 4성이야, 거기다가. 화려한 기행기까지 있어. 어, 얘 좋다. 속력 79. 근데 스태미너가 암이네, 65. 이거는 스태미너가 암이고. 어, 어서와요. 스태미너 78. 야, 이거 가자, 이거. 어. 자, 16, 아르나우토 비치. 어, 은카가도 되겠는데, 이거? 8,800, 8,900. 토너먼트는 네이버 카페. 자, 주인분 맨 최전방에 루카쿠 슬레, 키슬링 슬레. 자, 빨리 결정해줘요. 루카쿠, 키슬링. 나머지는 다 짰어. 자, 루카쿵이냐, 키슬링이냐. 어, 다들 어서와요. 키슬링? 어, 의외네. 어, 키슬링? 오케이. 자, LP 키슬링 3카 갈까? 속력 77. 어, 강력한 헤딩. 아, 비교가 안 되네. 아, 속력 65. 암이고. LP 키슬링 3카 8000. 아, 루카쿠 쓰고 있어. 오케이. 자, 주인 이렇게 해서 구매 갈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은카가 지금 하나 두 개 들어가. 둘. 은카 두 개 들어갔네. 돈이 좀 남네. 남는 거로 뭐 콤파니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고. 콤파니나 스몰링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어, 스몰링은 샀고. 자, 구매 들어갈게요. 자, 어서 와요. 자, 잠깐 채팅 좀 못 보겠습니다. 자, 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씩. 아, 팔렸네, 진짜. 자, 키슬링 샀고. 아우나. 어, 아까 키는 뭐지? 아르나우. 미안해, 아르나우, 오토피치. 얘가 아주 물건인데, 얘? 얘, 어, 가성비 좋던데? 포그바, 데르디, 요크. 어, 20W, 데르디, 요크. 자, 질문은 저는 못 봐요. 자, 콤파니, 마티치. CP 콤파니.
16만 RTG3가 보아텐 피케 14T 보아텐 그 다음에 106 피케 아 피케 없다 젠장 아 피케 106 없네 맨 위에 3카 16 맨 위에 3카 아니 은카 케미 가려면 잠깐 은카 케미 가려면 6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6개 아니야? 은카 케미 몇 개예요? 잠깐 그것 좀 지금 쿠르투아 3카 갔는데 이거 만약에 쿠르투아 대신에 딴 거 5카로 가면 봐줄 수 있어? 은카 지금 2개거든? 은카 3개야? 확실히 3개야? 야, 3개로 바뀌었어? 아 그래? 그러면 바꾸자 골키퍼 그럼 골키퍼 바꿔야지 쿠르투아 말고 조아트? 조아트 말고 반대살은 얼마지? 반대사르가 난 더 나을 것 같은데. 야, 반대사르가 낫지 않냐? 반대사르 키 훨씬 크잖아. 08이 반대사르도 되네. PK가 3카가 아니야. 1칸가 보다, 이거. 그치? 반대사르 이거 8,000짜리 이거 가자. 돈 좀 쓰지 뭐 PK 올렸어? 자 PK 206 PK 3카 아 PK 없잖아 야 PK 3카 좀 누가 만들어봐라 206 PK 피파 당연한거지 피파콜이야 뭘 물어봐 당연한걸 갖다가 그럼 거기 아니면 어디서 신청하려고 마치 똥 어디서 싸야 돼요? 이건 똑같잖아. 똥 화장실 싸는 거지. 그걸 뭘 물어봐. 안방에 똥 싸려고? 자, 키슬링, 데르디오쿠, 포그바. 자, 그 다음에 마티치 보아텐 메뉴에 콤파니 아 이거 하나만 사면 된다 피케 올렸어? 오케이 피케 우리 시청자가 두 개 올렸네 아 고마워 다들 땡큐 근데 둘 다 하한가는 아니다. 하한가에 좀 올리지. 아까 2600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비싸네. 자, 오버롤 92, 81, 83. 아, 능력치 플러스 3 먹네. 5카 3개만 플러스 3 먹는다고 플러스 4가 아니라 아 난 또 자 이 정도면 제대로 장신팀 나온 것 같아 제대로 자 됐어 아까 새로운 전술 누가 알려주던데 정규 뭐 어떻게 하라고? 백백 자유로움 35 7 50 조직적 98 44 47 백백 50 이렇게 하자 백백 오십 이게 편하네요 백백 오십 앞방이 백이야?
아, 토너먼트 불참, 오케이, 괜찮아요. 야, 애들 키 다 크네, 다 커. 씨, 장난 아니다. 자, 아직 추천 안 해주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천 안 하면 06 노번 됩니다. 자유로운, 아, 뭐 틀렸냐? 어, 자, 10억 토너먼트 조금 이따 할게요. 지대 장신 팀이네. 평균 신장 한192 정도 되겠다. 191? 200억이면은 스케 오카? 그치? 어, 스페셜 은카팀. 어, 어서 와요. 아. 등급이 안 돼? 그러면 뭐 몰라. 나도 등급이 안 되면 뭐 댓글 쓰던가 뭐 해 봐 빨리. 등급을 올려.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야, 이 팀으로 이길 수 있을까? 아, 이 팀은 솔직히 말하면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출정식, 어, 시청자랑 안 하고, 그냥, 저기, 뭐야, 랜덤으로 할게요. 더 빡센 팀 걸리는 거 아니야, 씨. 아, 이 팀으로 시청자 이길 자신이 없어. 내가 또 스쿱톤밖에 못하는데 팀이 또 스쿱톤 또 안되는 상황이라. 데르디오크? 데르디오크는 한번 맨날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나는. 데르디오크 괜찮던데? 야, 오버롤, 어, 키슬링만 높네, 키슬링만. 초보전은 이런 세팅이 하나도 안 되어있더라고 보니까. 남는 선수로 선수 많이 사야 돼. 뭐 이 선수 저 선수 따지지 말고 돈 남는 걸로 어 선수를 많이 사요. XYBA LT. 아, 잠깐 잘못했다. XYBA LTLB YX RBA LTLB. 어, 어서와요. 자, 그럼 출정식 한번 해볼게요. 아, 순위 경기 눌렀냐? 아, 실수했다. 아, 순위 경기 했어? 아, 네, 나갈게. 어, 실수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요. 미안합니다. 어,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네.
습관적으로 잘못 눌렀어. 아이 참나. 에휴, 유튜브는 뭐만 하면 다 욕을 해. 비메어 너무 많아. 오버워치 오늘 낮에 했는데? 아, 유튜브 올렸잖아 오늘 오버워치 한거. 1,2,3,4 아까 2를 감춰놨네 뒤에. 아, 10억 겨우 맞췄어? 다행이네요. 야, 이 팀 나 걱정된다, 이거. 야, 이 팀 출정식 제대로 나올라나? 빰빠밤. 어, 상대는 토트넘이네. 포메이션 나 똑같고. 어, 10억 이하로 뭐, 무조건 되지.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티아드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터 배성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멘트의 홈인데 항상 원정팀들이 이곳 올 때마다 힘든 경기예요. 네. 오늘도 어떤 경기 될까요? 겁나 느려. 아, 이걸 못 넣었어. 야, 이거를 못 넣냐? 아, 이 타이밍을 살짝 놓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키슬링이. 아, 우리 팀 헤딩은 오죠. 아,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 버리고 마는군요. 어, 고마워요. 땡큐. 작은 마녀 페루. 덴벨레.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덴벨레 좋은 패스. 해리 케인. 아까 70억으로 팀 하나 짰는데 70억 스페셜 은카팀. 에렌 에르디욕. 제롬 보아텐. 애들 확실히 등치는 큰데 느린 감이 있다. 네마냐 마티치. 맨체스터 시티 역사에 홈구장 팬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때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와 있는 홈구장 팬들은 정말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보면 맨유에게 좋은 기회. 여기서 슛. 발랑 상과 영입 축하. 뭐 아무나 올려도 돼 아무나. 똑같아. 데르디 요크가 제일 잘 어울리네. 아예 데르디가 아니라 아르나우토비치인가? 아 피케. 이게 정면으로 가는군요.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공수전한 골 시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스비스트로 냅니다. 아 아깝다. 반대쪽에 오는이 있어. 공판이 있었는데. 살짝 띄워주는 칩패. 태클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캐슬링 문제를 침투합니다. 아, 어떤 패스네. 우사 덴벨레. 유럽 리그 전술 데르 델리 알리. 아싸 문다리. 강력한 태클.
선수가 골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슈팅 기회. 나이스 치슬링. 기가 막힌 골입니다. 정말 좋은 출발입니다. 벤제마 얼마야? 몰라 나도. 나이스. 아 다리 진짜기네. 야 이 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팀 금카로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 싶다. 이거 재밌네. 아 쿵파니 슈팅 좋았는데. 나이스! 야, 당신 팀 장난 아니다. 다리 진짜 길어. 다리 길이야라는 사기네. 베르통은 또 할 거야. 베르통은 키 큰데. 어서 와.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카페 토너먼트가 없어 있구만. 잘 찾아봐. 후반전에 전주고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서로 치고 받는 아주 재미난 경기였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후반전도 상당히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무식한 놈 골키퍼한테. 저기 세게 차면 어떻게 해?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캐슬링.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르나토비치. 나이스 키슬링. 어 토너 뭐 포메이션 자유예요. 두 번째 골 성공시킵니다. 오늘만 두 골째. 기쁨도 두 배입니다. 아 이래서 스파이크가 중요한 거죠. 상대 수비 압박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이걸 또 골로 만들어냅니다. 빅토르 완냐마. 에렌 데르디욕. 스테판 키슬링. 네마냐 마티치.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해리 케인. 오.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오, 따차. 마티치를 줘야지. 셰프챙프? 글쎄. 한번 써보고 알려줘요.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풀백입니다. 역시 포그바. 네마냐 마티치. 뱀풍. 자, 뛰어들어서 공을 뺏어냅니다. 포그바가 확실히 좋네. 애들 경기장이 꽉 차네, 꽉 차. 데일리 알리. 자, 길 곳을 찾고 있습니다. 댐벨레. 워드 레전드 윤베리. 공을 따내고, 네, 지켜주는데요. 아니, 빈첩은 딸리네. 어, 위험하다. 아우, 잘 막았어. 아, 거기까지 갔어? 아, 교회에서?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그렇지. 아, 이거를 헤딩을 못했어. 아이씨. 짜증나네. 콤파니한테 아주 잘 날라갔는데. 자 주인분 팀 잘 쓰세요잉. 자 이렇게 해서 7억 장신 스쿼드 초장신 선수들로만 짜봤습니다. 제일 작은 애가 지금 191인가 192인가 그래요.
이 팀 재밌는데? 아,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자, 팀 잘 써.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A? A? 어, 아까 A 누른 거예요, 크로스. 자, 그러면 토너먼트를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